자, 다음은 시그마 1부터 이거의 값을 뭐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네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것이므로라고 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이거 경화여고 부교재 문제야, 지연아. 정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얘들아, 이거 지금 뭐한 거니? 지금 뭐한 거야? 딱 보니까 내 맘대로 공식 쓴 거죠. 밑을 뭐하게? 그냥 내 맘대로 쓴 거지.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면 되겠어? 로그 2에 n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가는 이거고요. 이거이므로 이 친구는 여기 있지 않겠지? 이 친구. 그럼 이 친구라는 건 이만큼이 지금 뭘로 바뀌는 거니? 로그 2의 n 플러스 1분의 로그 2의 n 플러스 뭐? 2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누가 된 거야? 지금 얘가 된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서 뭐가 없어졌죠? 시그마가 없어졌죠? 시그마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게 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무엇의 변화가 있냐, 변화량을 잘 체크하는 게이 빈칸 추론 문제는 특징이고, 모의고사나 수능은 빈칸 추론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맞추고 싶으면 변화가 뭐가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로그 2는 그대로 있고 생각을 너희들이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그치?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기 로그 2 위에 얘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거 말고 얘가 지금 뭐니? 얘가 진수잖아. 얘가 진수인 거는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1부터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로그 2에 뭐 여기다가 이렇게 1 집어넣는 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그마니까 합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근데 그 합은 로그에서는 뭘 어떻게 변화되는 거야? 진수끼리의 곱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뭐 기본 상식 여러분 다 있으니까 그냥 로그 2에 1부터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니? 로그 2의 2분의 로그 2의 뭐가 돼? 3 이렇게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겠지? 그 다음에 1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5분의 로그 2의 16 이렇게 오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없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남은 게 뭐가 있어? 로그 2의 2. 여기가 이렇게 로그 2의 2. 실제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실제 얼마죠?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낙값은 뭐가 되는 거고, 4라는 값이 된다라고 알수 있고, 최종적으로 로그 2에 4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답이 되겠니, 얘들아? 2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은 fn이라고 했으니까 fn이라는 친구는 로그 2에 n 플러스 2라는 식이 될 것이고, 나, 다에 알맞은 수를 pq고 p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4, 얘는 2니까 6이 되겠네요. 6.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에 8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2n인, 이게 이제 뭐 2n이란 얘기네요. 정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다. 내점 EF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HF의 길이가 이제 이 친구다. 성분 이렇게 수직이다. 얘네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그럴 때 이제 EFGH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 뭐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얘들은 항상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N에 관한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고, 실제 시그마가 구하는 거는 뭐 K제곱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SN이든 뭐 LN이든 어쨌든 뭐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N에 관한 식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뭐다?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도형문제 같은 거 나오잖아.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지금 길이 어때 보이니? 같아 보여? 안 같아 보여? 같아 보여. 같아 보여? 그럼 같은 거야. 아, 원래 그래. 같아 보이고, 지현이 같아 보여요? 안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넓이를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비규격인 뭐 사각형이 되겠지. 그쵸? 근데 얘 특징이 뭡니까? 딱 이거 수직이라는 거 특징 하나만 있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이 넓이가 이제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얘들아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나니? 사각형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우리가 이거 수원에서도 했던 거 뭐냐 했었는데, 이거 넓이 구하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뭐 사인 낀각 이렇게 공부했었나요? 했었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에서? 근데 이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좀만 생각해보면, 이게 대각선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대각선이야. 그러면 내가 얘하고 평행하게끔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만날 수가 있냐면, 이러한 얘를 만날 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평행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뭐합니까? 평행하죠. 자, 평행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니?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평행사변형은 이제 뭡니까? 평행사변형부터는 이제 규격적인 사각형이잖아. 그치? 얘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는 건데, 얘가 뭐야? 이게 이제 수직이 아니잖아. 그치? 수직이 아니니까 이 대각선끼리의 낀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수원에서. 그쵸? 얘를 보면, 그럼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야. 직각이야. 직각. 얘는 직각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항상 똑같아. 얘들아 수학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쉬워요. 항상 똑같으니까 내가 똑같다는 것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똑같지 않게 보이는데 똑같아. 풀이가 항상.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네가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물론 이 각각의 네 변의 길이를 내가 구하면은 넓이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뭐 H 여기 있는 거 뭐 M이라고 한번 해보면 HM 뭐 FM 이거 뭐 넓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는 거지. 되게 좀 어지럽긴 하다. 나이 먹어서 어지럽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은 이 파란색 삼각형이 어떻게 되겠어? 반절이다 라는 걸 내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반절이 되니까 얘가 수직이잖아. 얘가 수직이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얘가 만나겠지.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 얘가 평행사변형.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얘도 다 각각이 다 뭐가 되는 거니?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 두 개가 똑같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얘가 수직, 직각, 얘가 직각, 마주보는 얘도 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의 넓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해줍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나는 이 파란색 이 친구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빨간색을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해주는 거지.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뭐 곱하면 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는 밑변하고 높이가 바로 뭐가 돼? F
아니 HF의 길이 그 다음에 EG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HF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에게 뭐 했어? 줬어요. 맞죠? 얘가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나에게 줬어. 알겠지? 그러면 나는 EG 길이 이 친구가 이제 누구냐 라는 것만 결론적으로 체크하시면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조건이 너무 단순해. 이 조건이 좀 뭐가 있어야 그것들 조합해서 뭔가 이 길이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야. 알겠죠? 알았냐고, 지현아. 네네. 얘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러한 H, F 여기를 뭐라고 P라고 할까?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뭐가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겠네. 그쵸? 그러면 이 친구를 얘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직각이니까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얘가 B가 되겠죠? 왜? 막국지각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얘가 수직이잖아. 수직. 그치? 얘도 뭐가 되겠어? A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몇 가지 됐니? 그러면은 이 친구가 A네, 직각이네. 얘도 뭐가 되겠어? B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가 A야? 너도 그러면 뭐가 되겠다?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니 안 됐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HFP라는 친구하고 EGQ라는 이 두 직각삼각형은 일단은 뭡니까? 합동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쵸? 그런데 뭐인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니 얘들아? 닮음이라는 거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지. 왜? 각이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삼각형의 이 길이와 두 번째 삼각형의 이 길이는 서로 뭐 하죠? 같죠, 얘는. 이거 당연히 같겠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닮음이야. 닮음인데, 닮은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1이야. 닮았는데, 크기까지 똑같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합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첫 번째 거에 이제 다 지우고, 뭐, 다 알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첫 번째 삼각형에 뭐에 해당하는? 빗변에 해당하는 이 친구하고, 두 번째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서로 우리는 뭐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네. 근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대충 같으면 같아요. 그냥. 알겠죠?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선택지에 답이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 이해는 되셨죠? 참고적으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 한다? 푼다 라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비규격화된 평행사변형 이하의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한다? 그렇지. 대각선과 평행하기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둘러 감싸버리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에 몇 배? 두 배인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실제 넓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나오도 상관없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거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4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약 이렇게 정리해주면 2n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게 바로 sn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이네요. 그쵸? 10 우리가 뭐 자주 만났던 거잖아. 그쵸? 그럼 10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385에 2배가 되겠네. 그쵸? 385 2배 하면 얼마니? 곱하기 2하면
667이나 770인가요? 얘는 770이 될 것이고 이 친구는 10하고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5가 돼서 답은 775에서 3번이 정답.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좌표 평면으로부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부터 1씩 증가하는 원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들이 반지름 1씩 증가하는 4분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별거 없죠, 여기는. 자, 그렇게 하고 두 직선 y는 4분의 3x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y는 0는 x축을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이 원들이 만나는 점 생각해보니까 여긴 이렇게 있죠. P1, P2, P3, P4, 5, 6, 7, 8, 9, 10 이렇게 가겠지. 이해됐어?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P25의 X좌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거는 무조건 뭐니? 주기를 찾아야 돼. 주기나 규칙을 찾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어? 그 다음에 5,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요? 9, 10, 11, 12. 9, 10, 11, 12 이렇게. 맞지? 뭐 25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가 1이네. 여기가 1이네. 여기가 뭐야? 5. 출발점을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뭡니까? 그렇지. 4개씩 규칙적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출발점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 거? 1인 거구나. 이 정도로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1,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니? 어쨌든 나는 지금 몇 번째 원에 내가 만나는지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이렇게 하나. 1, 2. 얘가 뭐라고? 1,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2인 원.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1,4가 되겠지, 1,4. 나는 뭐를 찾냐? 25라는 거는 얘를 4로 나눠봐. 4로 나누면은 6개 세트가 있고 7번째 세트의 출발이 되겠죠. 맞아요? 다시. 25라는 거는 4개씩 묶어주면 6개 세트가 딱 만들어져. 그치? 그리고 7번째 세트의 출발점에 걸쳐지는 원을 내가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첫 번째 원 1, 2, 두 번째 원 뭐가 되는 거야? 3, 4. 얘 3, 얘 4. 이렇게.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 다섯 번째 원, 여섯 번째 원, 일곱 번째 얘가 바로 A2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몇 번째 원에? 13번째. 즉 반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을 이렇게 걸쳐가는데 여기가 바로 25, 26, 27, 28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는 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큰 상관이 없어. 그냥 이런 어떤 규칙성 이런 거를 내가 어쨌든 뭐 경험하시고 규칙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내가 그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면 얘가 13번째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이건 이해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죠? 얘는 4K, 얘는 몇 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5K죠? 오케이. 근데 네가 얼마라는 거야? 13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해되니? 그리고 나는 지금 X좌표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X좌표는 당연히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K값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5분의 13이 되고
4K가 내가 찾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주시면 바로 내가 찾는 5분의 52라는 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있는 게 142번이고요 첫째 항이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주어졌네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어. 그러면 여기 B2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고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없어진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안 되시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고 이거는 로그 성질의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죠. 결론적으로 B2라는 거는 뭐냐면 B2는 정리해보면 로그 A1에 A 뭐가 되는 거야? 3, 3번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B3번을 보면 이렇게 2가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3가 이렇게 없어진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B3라는 거는 결국에는 로그 A1에 A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지. 그쵸? 자, 뭐 이런 식으로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규칙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맞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친구는 자, 뭐 첫째 항이 3이니까 밑이다 뭐란 얘기냐더라? 3이란 얘기지. 밑이 뭐라고요?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A2잖아. A2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3에다가 R 하나 붙는 3R이 되겠지. 이해 되겠니? 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가 있냐? 밑이 3이니까 1 더하기 로그 3에 뭘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몰라요? 로그 3에 이 새끼들아, 3R은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R 아냐? 네. 그럼 얘가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네. 그쵸? 로그 뭐 다 반납한 거 아니죠? 뭐 로그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빨리 반납하라고? 그러면 얘는 뭐냐? 일단은 B1, B2, B3개 약간 이 정도만 여러분이 뭐 하면 계산해 보면 어쨌든 얘는 규칙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얘는 A3에 뭐가 되니 얘들아? 3? R에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A3이 세 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 로그 3에 3 플러스 로그 3에 R의 제곱이니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1이잖아, 1. 그럼 1 더하기 2 로그 3의 R이 되겠지. 우리는 로그 3의 R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규칙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이런 것들도 사실 얘를 갖다가 그냥 A라고 이렇게 놓으시거나 그러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건? 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것이고.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2A가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3A. 그러니까 이런 거로 만들어주는 게 나와 이건 굉장한 안심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이게 몇 개니 얘들아? 10개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이 몇 개가 되겠어? 10개가 되겠지. 맞죠? 1 10개니까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에 2에 3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몇 개가 되는 거니? 55. 55A가 된다. 이 친구가 120이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약분하면 2가 되는 걸 수가 있겠네. 나는 어차피 A가 얼마인지를 뭐 하는 거니까 찾는 거니까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